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다 집콕이잖아요. 여행 대신 무얼 하면서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. 여행 안 가니 집에 있지 뭐 하나요? 집에서 뭐 하냐고? 여행을 추억할 때뭐 하냐고. 맞아요. 그쵸. 저는 여행이 정말 가고 싶을 때 요긴하게 쓰려고 아껴뒀던 어메니티로 목욕을 합니다. 와, 저도 이거 써봤는데 향이 진짜 좋더라. 뭘 써봤는데? 같은 호텔 가셨나요? 아니요, 혜리님이랑 같이 어메니티를 공유했던 적이 있어요. 그런 적이 있었죠. 네. 네. 원래 어메니티는 뭐 이렇게 수영장이나 그런 데 가려고 좀 이렇게 챙겨두잖아요. 요긴하게 쓰려고. 그런데 이제 집에서 쓸 때는 조금 각을 잡고 씁니다. 욕조에 물을 받을 때물 떨어지는 자리에다가 바디 클렌저 같은 거 살짝 짜라두면은 입욕제보다 훨씬 더 풍성한 거품이 몰복을 생겨요.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고 그때 여행지에 있었던 일들도 생각해보고 그때 즐겨 들었던 음악도 듣고 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, 저는. 그 향기를 가득 안고 침대까지 가서 탁 자면 그때 호텔에 묵었던 기분이 나더라고요. 다시 돌아온 집에서 꿈이다. 근데 그 향수 좋아하시지 않아요? 약간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아, 정말? 여행 갔던 기분이 약간 향기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. 저도 약간 좀 비슷한데 저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오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. 비록 몸은 내방 안에 있더라도 감각을 좀 휴양지로 보낼 수 있는 방법? 저는 그런 걸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혜리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욕조에 이제 물을 받고 바닷물이 생각나는 입욕제 같은 게 요즘 있더라고요. 좀 이렇게 넣으면 파란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면서 준비를 해두고 휴양지에서 먹는 칵테일 같은 거 말리구나? 모히또? 이런 거를 한잔 준비를 해요. 그다음에 우쿨렐레 소리라든지 파도 소리라든지 이런 걸 배경으로 깔아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향기도 나고 촉각도 바닷물의 그 촉각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음성도 은은한 휴양지의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여기는 이제 말리부가 되는 거죠. 근데 약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는데 약간 미각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좋을 텐데. 그쵸, 여행에서 중요한 게 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평소에 아침을 잘 챙겨 먹진 않지만 호텔 조식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그 기분을 내러 호캉스를 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요. 호텔 레시피 따라하는 비용이 많이 들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블로그랑 SNS에 굉장히 많은 레시피가 공유가 되고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인 레시피를 참고하면 되는데요. 버터를 입힌 스크램블드 에그를 사용해도 되고, 토마토를 익히고 그 위에 후추를 추가해서 먹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. 다양한 토핑을 넣은 샐러드는 집에서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할 것 같고요. 제일 편한 장소에서 배와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, 이것보다 더한 호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집에서 호텔 조식 느낌을 내면서 여행을 추억하신다고 하셨는데요. 저는 호텔 조식 사진을 보고 좀 여행을 추억하는 편이에요. 조식 사진이요? 네,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여행을 가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와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사진을 찍으면 한 100장 정도 찍어야 한 장이 잘 나올까 말까 하는 사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진들 외에는 사실 눈여겨보지 않고 컴퓨터나 노트북에 이렇게 저장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사진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예요. 뭐 SNS에 업로드하지 않았던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B컷 사진들을 이렇게 다 열어보면서 여행을 추억하는 방법인데요. 사진 파일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다 여행 일정과 꼭 닮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서를 천천히 따라가서 잊고 있던 여행의 그런 소소한 추억들을 되살려보는 방법이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여행 욕구가 이렇게 좀 잠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저는 지훈 에디터님이랑 조금 반대되는 스타일인데요. 지훈 에디터님이 약간 과거의 여행지로 떠난다면 저는 미래로 미리 여행을 다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버킷리스트 여행지 중에 한 곳에 딱 정해요.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카테고리를 식당이나 라운지바나 카페로 설정을 해서 찾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먹을 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진짜 중요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찾는 편이에요. 서칭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의 그 여행 태그를 타고 계속 유랑을 하다 보면은 결국 딱제 마음에 드는 그런 식당이나 카페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. 거기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몇개 정해가지고 구글 지도에 저장을 해놓고 또 거기서 평점을 읽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구경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딱 이곳에 다녀온 기분이 들어서 그런 여행을 못간 아쉬운 마음이 저절로 달래지더라고요.
저도 좀 비슷한데 사실 저는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잡지 속에서 여행지를 찾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라이프스타일, 패션, 웨딩 잡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일단 봐요. 일단 넘겨보면서 아 여기 진짜 예쁘다 하면 그 잡지 앞쪽 페이지를 넘겨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을 합니다.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어디에서 촬영을 했는지 정도의 정보는 대부분 나와 있는데 가끔 어디에서 찍었는지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 화보에 참여했던 사진 작가나 모델의 이름을 SNS에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는 편입니다.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대리 만족을 할 때도 있고 또 촬영지에 실제로 간다면 어떤 배경일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감이 잡히는 편인데요. 굉장히 남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스팟 찾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.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너무 좋고 다 해보고 싶어요. 근데 다 하면 코로나19가 끝나 있지 않을까요? 맞아요. 네, 맞아요.